차관님께서 아침에 잠깐 뵀었고 그 이후로는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소는 뭐 확인된 바로는 달개비 있고요. 경기도 쪽에 병원장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다라는 것까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랑요양병원은 도합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이 코로나 확산 양상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주춤했었는데 이 산발적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요, 이 국가 안심병원인 분당 재생병원을 진두지휘했던 병원장이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원장님이 신규로 확진이 되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 거에 대해서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이고 또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최대한 빨리 병원을 정상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분당 재생병원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마스크를 분명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이분은 이제 지난 5일 재생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진두지휘를 하시고 예. 또 병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셔서 이제 확인을 했고 뿐만 아니라 감염 의심 직원들은 뭐 자가 격리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정은경 본부장이 이분이 아마 11일에서 12일쯤 감염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 병원장의 동선이 확인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장으로서 감염원이 있었던 그 분당 재생병원의 병동에 분명히 가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병원 안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라고 모든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마스크를 쓴다고 100%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감염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오 교수님 이게 국가안심병원이잖아요. 분당재생병원이.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 숙직을 하면서 진두지휘했던 병원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당 재생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현재는 응급실만 일단 이제 문을 닫고 있고 나머지 병원은 이제 아직 입원 환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또 다른 그 감염원이 또 나온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물론 한번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또다시 한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이미 뭐 의사도 2명, 간호사가 9명 뭐 이런 식으로 간호조무사,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환자, 보호자 또 밑접 접촉자까지 확인이 됐기 얼마나 때문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접촉한 이들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확인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확산세는 분당 재생병을 넘어서 이 코로나 컨트롤 타워인 보건당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13일 분당 재생병원장이 중대본 간담회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바로는 달개비 있고요. 병원장들, 경기도 쪽에 병원장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다. 방대본 측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이제 병원장 분들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차분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 재생병원장이 중대본 간담회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의 면면이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김강립
차관이 참석을 했고 복지부에서 그 8분이 그 직원들이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은 일단 다 그 자가격리가 됐고 이날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병상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그 원장님들을 모셔서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초청 대상은 23분이었는데 10분 넘게 그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서 마스크를 그때 당시에 그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희 차관을 비롯해서 저 당시에 그 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뭐 약간 안심을 시키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때 좀 마스크를 덜 쓰고 나온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저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감염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데 다행인 것은 김 차관하고 그 지금 그 재생병원 원장과의 이 원장님과의 그 거리는 가장 먼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떨어져 있었다고는 하는데 예. 지금 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지난 13일에 있었던 간담회 사진 화면도 지나갔습니다. 보건당국은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 재생병원장이 아마도 11일에서 12일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12일부터 두통 증상이 있어서 그때를 지금 발병일로 간주를 하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좀 문제인 게 그러니까 11일, 12일에 발병했다면 그 다음 날 바로 이 간담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 전파됐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현재 11일, 12일 날 발병을 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인은 뭐 16일부터 발열이 있고 콧물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조금 잘 안 맞는데 증상이 있었다면 13일 날 회의에서 틀림없이 예. 말을 하면서 이 침방울이 반드시 바이러스를 포함한 침방울이 다른 분들한테 다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고 교수님, 저기 네.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면 어쨌든 물론 뭐 공간이 엄청나게 협소하진 않지만 분명히 밀폐된 공간이고 당연한 뭐 저기 가보신 분들 꽤 많을 거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일단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물론 뭐 눈에 보이는 비말은 없습니다만 뭐 에어로졸 얘기도 좀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는 뭐 거의 뭐 1m가 채 안 되는 한 3, 40cm 정도 떨어져 앉아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신 건데 저 상태에서 비말이 충분히 날아다니는 거고 그 비말은 적어도 3시간 이상 저 지역에 머물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숨을 쉬실 때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스크 여부와 관련해서 오늘 보건당국이 발언을 하나 내놨는데요.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병원장 간담회 때도 참석자와 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와 마스크 착용 여부라거나 뭐 접촉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애재평론원님 이 자리에서 중대본 간담회 자리에서 아까 화면에는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은 분명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게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지부 직원들도 마스크를 안 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의가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고 하는데 김강림 차관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병원 관계자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정부에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일 때 2m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고 2m 거리를 뒀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부의 당국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이는 저 자리에서는 앉아있는 거리도 앞서 오 교수님 말씀처럼 2m는커녕 1m도 안 되어 보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앉았고요. 또 직원들이 마스크를 안 썼다는 게 아무리 대화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있는데 그 지침을 만든 당국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국민들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김강립 차관이 양성이 나오느냐 음성이 나오냐를 떠나서 예. 조금 실망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도 이제는 이 회의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원회의를 지금 화상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리 급하다 한들 병원장들이나 또는 관련된 지하차장들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많이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오히려 지역사회나 이 의료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단체로 집단 감염시키는 위험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코로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차관님 관련해서는 지금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침에 잠깐 뵀었고 그 이후로는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제 모를 그런 이제 사항들에 대비해서 일단 자율적인 조치가 이제 취해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김강립 차관의 모습 만나보셨는데 제 옆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김강립 차관은요. 중국의 우한 교민들이 임시 숙소가 있던 진천을 방문했다 이렇게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주무부서의 차관으로서 이 코로나 전국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글쎄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분당재생병원 병원장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12일쯤에 발병했을 거라고 추정했고 13일에 이 중대본 간담회 갔고. 지금 16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아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하정대 국장.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만에 하나 김강립 차관이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난 인물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코로나 이끄는 컨트롤타워 다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지금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어쨌든 지금 추정하는 거로 보면 하루 뒤니까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하루 뒤니까 설마 그때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켰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가 가장 특징이 잠복기에도 전파되고 아주 초기에서도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화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 하지만 김강립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일총괄 본부장인데다가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분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계 보건 분야는 김강립 차관이 대부분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 내에서 뭐 거기 물론 보건복지부 내에서 뭐 과장 다 이제 문제가 뭐 되기도 하지만 만약 확진이 된다면은 의료계 그다음 뭐 국무총리실 관련 뭐 기재부 행안부 이런 데까지 또 국회까지도 다 가서 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강립 차관이 확진이 된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전쟁에서는 적군이 우리 바로 심장부까지 컨트롤 타워인 심장부까지 들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확진이 진짜 나온다 한다면은 이게 보건복지부로서는 초비상이 걸리는 거고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가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정대 국장 좀 더 들어가 보면 네. 이거 정말 만에 하나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보건복지부 차관이 만난 인물들이 지금 국무총리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 뭐 박능우 장관, 식약처장 사실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끊어질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료 보건 분야에 있어서 이 코로나19의 최전선에 가장 컨트롤 타워에 있는 정부에 있는 모든 관계자 그리고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자택 격리 되거나 아니면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잠깐 성남시장인 은수민 시장 화면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작진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은수민 시장은 이 분당 재생병원장과 접촉을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제작진이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뉴스를 좀 짚어보면요. 보면 볼수록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제 보건당국에서는 이 코로나를 교묘한 바이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바이러스 자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상당히 교묘한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일부 바이러스를 많이 뿌리기도 하고 경증의 경우에도 전파력이 높은가 하면 마찬가지로 무증상 확진 환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교묘한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에도 바이러스를 배출했다.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당연히 이제 분당 재생병원장과 보건복지 차관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스 바이러스랑 사람 세포에 들어오는 방식이 좀 다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세포에 들어올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작용에 의해서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예. 그 단백질 작용이 조금 달라서
일반적인 사스 바이러스보다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그 힘이 10배에서 20배나 강력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전파력, 또 강한 전파력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마크 그린이라는 그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면, 아니, 의원이면서 의사이신 분이 얘기한 걸 보면 이 무증상 상태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면 26일까지도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예, 요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를 스텔스에 비교를 합니다. 아, 모든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그런 은폐 기술을 가진 바이러스다. 그래서 아마 이 교묘하다라고 표현한 것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냥 쉽게 퇴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고 제대로 된 대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묘한 바이러스, 이 코로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차관까지 지금 자가격리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